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벌써 2019년도 네. 이제 진짜 하반기를 바라보는 때가 왔네요. 맞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게요. 휴가 다녀온 지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요. 벌써 또 더워졌습니다. 네, 또 한번 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2019년에 네. 하반기에 한번 운세를 한번 또 한번 점쳐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잘 풀려가는? 잘 풀려가는 띠. 그리고 또 반대로 왕초가 좀 들만한 좀 불운한 띠. 네, 이런 걸 좀 알아보고 싶어요. 내가 두 띠만 얘기해줄게. 예. 일단 잔나비 띠, 원숭이 띠. 원숭이 띠요? 잔나비, 원숭이 띠, 원숭이 띠 분하고 그다음에 개띠. 개띠. 개띠는 뭐 상반기에도 좋고 하반기에도 좋아. 개띠는 내가 올해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개띠 아시는 분 계시냐고. 아니, 그렇죠. 개띠를 꽉 잡을 거예요. 많이 친해지셔야 돼. 네. 개띠 분들은 아주 그냥 상반기에도 좋지만 하반기에도 되게 좋거든요. 그 두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명예요. 내가 좀 승진을 좀 하라는 그런 승진을 하고 내가 자리방석에서 좀 높이 좀 올라가라는 그런 운이세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하면은 내가 뭘 또 하나의 또 문서를 잡는다 이런 운도 있으셔. 내 명예가 자꾸 슬기롭게 빛이 난다 이렇게도 자꾸 다 말씀을 하시거든. 자꾸 내 명성이 높아지고 금전은 내 명성이 높아지면 금전은 당연히 따라 들어오시겠죠. 그렇죠. 내가 골치 아팠던 문서를 갖고 있었으면 그게 나가서 내 골치가 좀 편안해지고 이런 것도 그래요. 근데 보통 보면은 개띠분들이 문서를 또 많이 갖고 계시더라. 요즘 상담하러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은 좀 문서를 이렇게 갖고 오셔서 저한테 이런 거야. 아, 이걸 무슨 매매 뭐 일이라도 해갖고 이걸 좀 문서를 좀 빼고 싶어요. 그래. 근데 내가 난 그래.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거 가을력 되면 이건 나가겠네 하면서 기다리시라고. 아직 네. 때가 아니야.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좀 하반기에 좀 안 좋으신 분들. 네, 그러니까요.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뱀띠. 아, 뱀띠요. 많이 격하게 충이 많이 나는 그런 해운년이죠. 그래도 초보다는 내가 하반기에 특히 더 문서 사기라든지 아니면은 사고라든지 이런 게 좀 갖고 있던 재산 뭐 금전 이런 걸로 손실을 좀 많이 본다 하세요. 그리고 몸수전도 좀 많이 아프셔. 좀 많이 좀 조심 좀 하셔야 되고 이런 분들은 내가 동서사방을 다니시더라도 조심조심 또 조심을 하셔야 돼. 정말로 내가 혹시라도 모르니 내 건강검진도 한 번씩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감기도 정말로 초반에 내가 알아서 알약 두 알 털어먹으면은 얼른 끝나잖아요. 그렇죠. 금방 고쳐. 근데 내가 그냥 보면 으실으실 떨려, 으실으실 떨려, 몰라, 으실으실 떨려 하고 가만히 계시다 보면 이거 진짜 큰 병 되거든. 그렇죠. 발 아래도 좀 잘 쳐다보시고 눈앞에도 좀 잘 쳐다보시고 네.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금전 관계 거래에 대해서도 사인도 조심하셔야 되고 금전 거래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새로운 문서도 올해는 잡지 마셔야 돼. 하반기로 가면은 내가 자꾸 뭘 또 벌리려고 또 막 한다. 근데 새로운 문서도 안 잡으시고 올해는 좀 얌전히 하반기에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 돌다리도 좀 두들기고 넘어가셔서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내가 올해 좀 하반기로 들어서서 내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운이 좀 운기세가 상승을 하는 띠하고 정반대로 하락을 하는 띠하고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네. 알고 지나가는 거하고 모르고 지나가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오늘도 참고 많이 하셔갖고요. 이거 오늘 시청해주셔서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